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발 사서 돌아왔습니다. 원이또산니 원입니다.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람의 제대를 이렇게 기다려야 됐나 싶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지드래곤이 말 많고 탈 많았던 군 생활이 종료가 되면서 전역을 하고, 우리 신발을 좋아하시는 그리고 패션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디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을 텐데, 이걸 오피셜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신었던 거는 아니고 모임 현장에 그때 신었던 첫 번째 사제 신발, 바로 나이키와 오프화이트의 콜라보로 진행됐던 줌카이거5였습니다 여러분. 피스마이너스1과의 콜라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에어포스를 신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흰초로 나왔던 그리고 우먼스로 나왔던 줌카이거5를 신고 나오면서 커뮤니티 내에 삽니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역시 지디는 지디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카이거를 리뷰를 해드릴 거는 아니고요, 지디도 오고 겨울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Hot! 봄, 여름에 신던 신발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서 다시 슈브즈 같은 곳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가을과 겨울에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나이키에서 고어텍스라는 소재를 신발에 사용을 함으로써 가을과 겨울에 실용적으로 신을 만한 신발이 발매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아직 정식 발매일은 아닙니다. 지금 11월 1일 날 프라임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를 선착순으로 판매를 한다고 공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발을 관심있게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미리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어텍스라는 소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류에서 그동안 숱하게 봐왔던 고어텍스, 고어텍스가 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패브릭의 한 종류로서 WL 고어가 발명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발 바로 보면서 제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일반 검정 박스기는 하지만 앞쪽에 고어텍스라는 소재가 사용됐다라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어포스 1 GTX 고어텍스라고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7.5 사이즈 255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어포스는 이제 5mm 정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신어도 반업의 효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열게 되면은 요런 좀 지금까지 하는 보지 못했던 부속물들이 조금 들어있네요. 이렇게 고어텍스를 사용한 소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토트백?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이런 펜던트, 고어텍스를 상징하는 확실히 스페셜 버전이긴 한 것 같아요. 정발가가 일반 포스에 비해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가격 확인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패턴의 아웃솔은 검솔, 고무창 사용이 됐고요.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택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죽 제품 고어텍스라고 들어있는데 소가죽 사용됐고, 폴리에스터 100%, 폴리에스터 100% 합성 고무, 사용 용도는 농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에어포스는 원래 농구 로 발매가 된 건데 굉장히 조금 독특하긴 한 것 같아요. 먼저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가죽이고 어느 쪽이 고어텍스가 좀 사용이 됐는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연 소가죽이 사용됐다는 것만큼 지금까지 봐오셨던 그 합성 피혁의 에어포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올검하고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무광택의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소가죽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발등 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어텍스 소재 사용되고, 옆쪽 사이드 라인 쪽에도 스우시 아래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고어텍스 소재와 바깥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천연소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브이롬 포스도 살짝 오버랩이 돼가지고 저 옷을 한번 입어봤고요. 배로 쪽에는 나이키 에어 반, 고어텍스 반, 어딜 보나 고어텍스와 콜라보를 했다라는 티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솔은 독특한 부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키에서 사용되는 인솔을 썼고, 대충 마무리되던 포스와 다르게 안쪽에 보시면은 이 고어텍스 소재가 이쪽을 이제 다 감싸고 있어요. 마감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배로 쪽 안쪽으로 해서 이 고어텍스 소재가 전체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발 넣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착화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쳤는데 도움이 되셨을 만한 리뷰를 했는지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포스라는 신발을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신발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소재가 사용됨으로 경험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히려 부츠 같은 어떤 하이탑, 미드탑의 그런 제품들보다 조금 로우탑으로 나오면서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막 본드 자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접하게 만든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고어텍스라는 소재가 의류에서는 사실 뭐 검증이 되기도 했지만 신발에서는 어느 정도로 구현을 해줄지 발현을 해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포스와 고어텍스, 아마 에어포스 리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11월 1일에 발매를 앞두고 있는 이 고어텍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컬러는 총 3가지로 발매가 됩니다. 하이탑으로 해서는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해서 선발매가 됐었고, 이 로우탑으로 해서는 이 검정과 옐로우 그리고 흰색으로 해서 발매가 될 예정인데, 이런 소재의 신발을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겨울에 아마 일상화로 신으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스폰지밥 제가 댓글을 다 받았고, 이제 약 27:1, 28:1 정도의 경쟁률이 생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브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주 안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라이브 방송 혹은 또 다른 신발로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